전국의 254개 지역 소상공인 위원회 동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살만하는 세상 만들 사람 6회 상쾌 통쾌 정쾌하게 소상공인의 기호 1번 박정쾌입니다. 정쾌란 정쾌다움이란 치우침 없이 잘 듣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빠르고 빠르게 정책을 거침없이 실행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정쾌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는 다시 권리당원, 대의원, 자영업자, 소상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번 주자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김지수, 2번 주자 전국위원장 선거 박정쾌가 아닌 당원 주권 시대에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당원 1호 당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호, 3호 당원들이 기회가 더 많아지고 계속될 것입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 손실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위기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에 따라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폭증한 부채 문제와 해결과 고금리, 경기 침체를 인한 민생 회복을 앞장서겠습니다. 가세요금, 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민생 추경 수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5대 요구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앞장서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역시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 지원 정책 지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폐업비 지원 및 재취업 교육에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천조 원 넘어선 재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임대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무휴업 무력화와 같은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소상공인들은 독립자금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때론 독립자금 기부로 온갖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강해도 마지막에는 진실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제 10월 19일은 여수 순천 여수 항쟁일입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언론 커뮤니티에서 국가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동지들이 지켜보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론주의가 아닌 현실지향주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 된다가 아닌 해보자! 그리고 보완하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벽돌도 날라보았고 두 번이나 자영업을 해보았고 실무 경험을 풍부한 기호 1번 박정쾌가 누구보다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쓰임을 사용해 주십시오. 많은 단체 소상공인발전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수많은 단체들을 만나고 골목골목 누비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물나게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맛나는 세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그 대가가 돌아가게 시스템과 정책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최고 책임을 맡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 기회가 더 많아지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내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소상공인 기호 1번 박정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